바이러스 참으로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참 아주 나쁜 바이러스입니다.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컴퓨터에도 악성 바이러스가 이렇게 따라와서 작업에 지장을 주고 컴퓨터 느리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랜섬이라는 그런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 가지고 해커들이 정보를 빼가는 거 하면은 아주 못된 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7 때는 윈도우사에서 보안에 취약화돼 가지고 윈도우 10을 출시했죠.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 초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윈도우 7 설명이 없습니다. 전부 다 윈도우 10으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교체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요거는 보안에는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10을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나서는 구태여 저는 여도 V3도 깔아놨고 이랬지만 이걸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윈도우 10에서 보면은 자체적으로 바이러스를 검사가 치료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은 모르는데 일단 여기에 본인이 이제 컴퓨터가 늘어진다 이러면은 한번 이렇게 검사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아래 하단에 검색창에 들어가서 MRT라는 걸 기록해가지고 MRT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면 여기 보면 이 명령 실행이 있습니다. 요 관리자 건으로 실행하게 되면은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뜨고 뜹니다. 이렇게 뜹니다. 뜨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치료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악성 소프트웨어 검사하고 제거하는 다음을 그래. 요걸 이렇게 크게 하게 되면은 빠른 검사, 그다음에 뭐 확장 검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필요하셨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또 유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구글에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멀웨이 제로라는 걸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뜹니다. 요 보면 무료 악성 코드 멀웨이 제로 있죠. 여기서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막바로 사이트 들어옵니다. 여기서 무료를 내려받게 되어 있어요. 무료를 줍니다. 이게 요걸 받아가지고 지금 이 지금 받치는 중입니다. 요 보면 아래에 요 지금 받치가 있는데 예, 지금 요 들어와서 여기 보면은 요서 폴더 열기 해가지고 요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일단 내용을 그 텍스트에 메모가 있는데 요걸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 멀티웨어 제로 요걸 폴더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여기 뜹니다. 그러면 요서 스타트 여기에서 우클릭하세요. 우클릭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세요. 한번 요런 식으로 뜹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이게 바이러스 기능을 지금 치료할 수 있는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시간이 제법 걸리더라고요. 그래 기다려보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합니다. 그렇지. 여기 보면은 검사 전에 반드시 읽어주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보시고, 그렇게 요 경고를 보셔야 되나. 멀웨어 제로는 타 사이트, 카페, 블로그, 토렌트 등을 통한 배포 계작을 상업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면 요건 잘 지키시고,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하겠다면 예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바뀝니다. 지금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존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일단 중지되어 버리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